기록적인 폭염이 언제였냐는 듯 날씨가 돌변했습니다. 가을이 성큼 찾아온 들녘을 김대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그 아래 사과밭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에 금세 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귀농 5년차 농부는 첫 수확이 설레기만 합니다. 올해 사실은 제가 첫 수확이에요. 상당히 기분 좋아요. 따는 기분이. 누렇게 익은 벼는 나달이 무거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길가의 코스모스는 서늘한 가을바람에 한들한들 벌과 나비를 유혹합니다. 밤송이도 어느덧 가시옷을 벌리고 두툼한 알밤을 자랑합니다. 무더위에 가뭄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지난 여름. 수확량은 예년만 못하지만 산가위 대목을 앞둔 농부의 손길은 여전히 바쁩니다. 8월 초부터 비가 좀 몇 번 와줬으면은 포도도 제대로 이 알이 굵었을 텐데 지금 가물었죠. 상당산성도 가을빛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마다 자리를 깔고 미리 찾아온 가을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더워서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기록적인 무더위가 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찾아온 가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